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성 지도사 과정 교육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강의 주제는 교수 학습의 이해입니다. 저는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간의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수 학습의 개념을 정의를 하고 교수 학습의 원리를 살펴본 다음에 수업의 과정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교수 관련 이론과 학습 관련 이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수 학습의 개념입니다. 교수 하면은 대학에서 수업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을 교수라고 그러죠. 그것뿐만 아니라 수업을 가르치는 것, 보통 우리가 가르친다 하는 것을 교수라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이걸 학습 지도라고 그랬고요. 보통은 수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사가 하는 수업을 교수라고 그랬는데, 그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수고, 배우는 사람에서 학습이기 때문에 교수 학습을 구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수라는 게 가르치는 것 또는 수업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업을 좀더 엄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수업에는 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교사가 학습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에 필요한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을 보완해가지고 가장 좋은 그런 교육 효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수업이라고, 수업을 좀 엄밀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는 영어로 teaching이라고 그러죠. 교수는 보통 전통사회에서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그 다음에 주입식 강의를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따라서 교수라는 과정은 교사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주입식, 그런 강의를 의미를 해왔습니다. 반면에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학생 입장에서 어떤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학생들이 수업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학습 경험을 하거나 학습을 위한 연습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행동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을 받기 전에는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었는데 인성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배려심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건 학습이 된 것이고요. 학습하기 전에는 2차 방정식을 못 풀었는데 학습하고 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수 있는 행동이 나타났다면은 그것은 2차 방정식을 학습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학습은 인간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이 행동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학습은 심리학의 연구 영역이고 분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의 변화가 그저 단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보통 학습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뭘 학습을 했는데, 그때 잠깐은 하다가 조금 후에부터는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학습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럼 교수와 학습,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의 차이점 무엇인가? 교수와 학습을 합해서는 수업이라고 그러죠. 수업을 가르치는 입장, 배우는 입장에서 교수와 학습이라고 구별한 겁니다. 이두 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교수에는 일정한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교수한다고 그럴 때는, 교수 목표를 명확히 가질 수도 있고, 보통은 교수 목표 없이 그냥 이런 교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학습이라는 것은 계획된 과정에서는 꼭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학습 내용과 방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학습에는 명확히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에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수는 가르치는 것이 하나지만은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른 형태의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수는 강의를 할때한 가지 내용에 한 가지 목소리로 한 가지 강의를 하지만은 배우는 학생들은 학습의 준비도에 따라서 자기 적성에 따라서 학습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완전히 학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학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수는 하나지만은 학습은 여러 형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교수를 연구할 때, 가르치는 걸 연구할 때는 교실에서 실제 수업을 해가면서 그 사실을 관찰하면서 연구를 하고요. 학습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행동주의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개랄지, 토끼랄지 이런 동물을 대상으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인간을 그 학습의 조건을 조절해가면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선 기본적인 그런 원리를 동물에서 학습의 원리를 찾고 이걸 인간에게 확장하는 그런 식의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교수는 처방제이고 학습은 기술적이라는 얘기는 교수는 어떻게 하면은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 학습은 어떤 학습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서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교재와 교수와 학습이 일치될 때 가장 좋은 수업이 일어난다. 교수하는 내용, 교수하는 방법이 학습, 학생이 학습하는 내용, 학습하는 방법과 일치하고, 거기에 사용된 교재가 그런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수학습의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학습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발성의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수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습인데 그 학습이 교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는 그 자발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 중심의 그런 학습을 통해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 잠재적인 능력이 잘 개발이 되고 신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자 입장에서 교사는 학생을 어거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자발성을 북돋아서 잠재적인 능력을 자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개별화의 원리라는 것은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는 나름대로 각자 개성이 있고 또 개인차가 있겠죠? 어떤 학생은 학습의 능력이 우수해서 이미 이번 시간에 배울 걸다 마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기본 준비가 안 돼서 이번 시간에 학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가장 좋은 교수 학습이라는 것은 학생이 3명이 있을 때그 3명 하나하나에 다 다른 그런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학교 현상에서는 그런 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개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개별 지도를 못하고 능력별 집단 편성을 하거나 개별 지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거나 그 다음에 무학년제를 내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급을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머물거나 낙제를 하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별화의 원리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화의 원리입니다. 사유화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하나의 사유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그 사회 활동에 그런 전통적인 문화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활동에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진보를 하고 또 향상에 공헌하는 그런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통합성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한 교과를 가르치거나 또는 어떤 활동을 하거나 궁극적으로 이 교수 학습이 학생의 전인적인 인간 형성을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런 전인 교육은 아주 대표적인 교육 이념이기 때문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인 교육은 교재의 통합, 인격의 통합, 지도 방향 및 방법의 통합, 통합적인 그런 교수 학습을 통해서 이 통합의 원리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의 원리입니다. 목적의 원리라는 것은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 교육 목표가 학생의 발달 단계랄지, 그 다음에 학생의 수준에 맞아야 되고, 학생 중심으로 적합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학생 중심의 교육 목표라는 건 어떤 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능력이 생길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해주면은 학생은 그 목표를 인식하고, 아, 내가 이번에 학습할 게 뭐구나 하고 목표 의식을 갖고 교수 학습에 임하기 때문에 학습 동기와 학습 흥미가 유발이 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학습 보려는 그런 경향이 생겨서 학습의 효과가 증진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직관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는데 언어적 설명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겸허들어 본다. 특히 아동의 경우 이제 구체적 조작기나 전조작기에서는 특히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말을 통해서 추상적인 언어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형식적 조작기가 된다면은 그런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더 경제적이지만은 그전에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물이나 어떤 현상의 경험을 통해서 즉 직관적인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관적인 학습을 위해서 요즘 이제 시청각 자료랄지, 그 다음에 교육기기, 동영상을 활용한다거나, 옛날에 이런 ICT가 발달될 때는 궤도 같은 것을 많이 사용했죠. 그러고 실제 실험을 시킨다거나, 야외 관찰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관적인 그런 교수학습이 될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의 과정입니다. 수업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럼 이 수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수업을 하는데 그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수업의 일반부입니다. 수업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일반부인데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이 가장 대표적인 수업 모형입니다. 글레이저는 뭐라고 했냐면 수업은 이런 활동의 집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요. 출발점 행동을 진단을 하고 학생의 준비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 수업의 절차를 선정하고 실행하고 수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선정해서 실제 수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실시한 다음에는 학습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를 하고 그 결과 학습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과정을 그 방법을 수업 절차를 계속 활용하고 학습 성과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수업 절차의 어떤 부분이 또는 수업 목표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를 다시 피드백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간다 하는 것이 글레이저의 일반적인 수업 활동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 수업 목표라는 것은 학습자가 교수 학습이 끝난 다음에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표시하는 진술물이다. 표현하는 진술물이다 그랬습니다. 학습이 끝난다면 학습자의 행동이 이렇게 변한다 또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진술하는 문장입니다. 성취도의 평가 기준. 어떤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그걸 성취됐다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학습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교수의 지침, 학습 동기 재고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이런 수업 목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목표는 학습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적인 용어로 진술해야 된다. 이것이 또 블룸이나 메이거 같은 교육학자들이 주장하는 행동 목표의 사용 원리입니다. 즉, 어떤 학습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산화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한다고 그럴 경우에 산화라는 개념을 이해했다 이렇게 목표를 작성하면은 이해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를 안에서 학습이 그 성공적이었는지 성공적이 아니었는지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화와 환원을 대비할 수 있다랄지, 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랄지, 산화의 그런 방정식을 풀 수 있다랄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행동용어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출발점 행동의 진단이죠. 출발점 행동이라는 것은 학습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이 앞으로 학습을 것과 관련해서 이미 앞서서 어떤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를 알아야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학습을 내용을 추가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점 행동을 진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한테 간단히 물어봐도 되죠. 너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아는 걸 알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물어본달지, 또 본격적으로 연구 수준에 선다고 그러면 표준화 검사나 설문지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그런 출발점 행동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수업 절차를 선정하고 실행하는 건데, 수업 절차를 선정하고 실행할 때는 학습을 가장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 학생들한테 어떤 실물을 보여주어가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로 풀어 설명하는 게 좋을 것인지, 또는 역할극을 해봐서 역할극을 통해서 한다면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 절차나 방법 같은 게 있는데 학생한테 가장 학습이 잘 일어나는 것을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할 때는 어떤 교육 내용이 있죠? 교육 내용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는 그런 계속적이고 계열적이고 통합성인,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것과 뒤에서 학습하는 것이 어떤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열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학습보다 저거 학습보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것과 뒤에서 배운 것이 차차 통합해 가면서 발전해 나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는 계속성과 계열성과 통합성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그런 원리를 준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레이저 수업 모형의 다음 단계에서 이제 학습 지도안을 교사들은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학습 지도안을 작성할 때 교사는 우선 수업 목표를 명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학습 상황에 구체적인 그런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그걸 갖다가 조직을 해야 일목요연하게 어떤 지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수업 내용과 진행을 다양하게, 그 학급에서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런 수업의 다양성을 발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될수 있으면 다양한 매체를 준비해 가지고 그 준비 학생들한테 어떤 그런 준비물이나 그걸 제공을 해준다고는 그 활용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명시를 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자기 편의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수업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학습 지도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교수 학습 활동이 끝난 다음에 교수의 학습 또는 활동이 끝난 다음에 학습 성과를 평가하게 되죠. 학습 성과를 평가할 때그 증거는 수업 목표가 증거가 됩니다. 수업 목표를 얼마나 달성을 했는가, 달성이 되었는가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학습 평가는 여러 단계에서 되는데, 우선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학습이 준비됐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걸 진단 평가라고 그러거든요. 학생이 현재 어떤가 하는 걸 진단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학습하는 과정에 그 학습이 이루어졌는가, 학습이 형성이 됐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걸 형성평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한 시간이랄지, 한 단원이랄지, 한 교과를 끝난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그 단원이나 그 교과 또는 그 시간, 대개 시간은 형성평가가 많이 되고요. 어떤 한 단원이 끝난다거나 교과 끝날 때그 전체적인 그 학습의 목표 달성 정도를 총괄평가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했으면은 제일 좋은 것은 그 평가를 했더니 아주 우수하더라. 학생의 학습 목표가 모두 달성이 되었더라 하면은 그건 만족스러운 그런 평가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수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인가 결손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학습 결손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 학습 결손이 어디에서 생겼는가를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목표 설정이 부적절했나? 학생들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했는가? 이 수준은 맞지 않는가 아닌가?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입 행동을 진단하고 자기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활동을 할때 어떤 행동을 하게 했는가? 그 다음에 수업 절차를 선정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할때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가? 타당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학생의 성취도가 완전하지 않다면 성취가 안 일어났다고 그러면은 불완전한 그런 성취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하나하나를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심지어는 평가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완해 가지고 이것을 앞에 과정에다 다시 먹인다고 해서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되먹임 과정을 통해서 자기 수업을 개선하는 것이 이 피드백 과정의 목표입니다. 다음에 수업의 과정에서 개인차를 고려하는 수업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상적으로는 모든 학생이 한 교사 하나가, 교사 한 명이 학생 한 명을 데리고 수업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럼 개인차 문제가 없을 건데, 그것은 교육 경제상으로 어려운 문제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대개 집단 학습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집단 학습에 개인차가 있는 학생들의 학습을 모두 다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게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블룸이라는 학자가 완전 학습이라는 것을 그런 걸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완전 학습이라는 건 이겁니다. 자, 블룸이 생각할 때는 모든 학생이 능력이 다 차이가 있고 개인차가 있지만은 완전 학습을 이룰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학생의 학습원 정도는 학습에 그것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한 시간이 얼마인가에 비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그 학습을 하는데 10시간이 필요했는데 실제 학습에 사용한 시간은 5시간이라고 그러면은 학습 정도는 5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학습 정도는 학습에 사용한 시간과 학습에 필요한 시간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10시간일 것이고 어떤 학생은 5시간일 것이고 이게 개인차죠. 그 다음에 실제 그 학생이 그 필요한 시간만큼 학습했느냐. 따라서 블룸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학습 시간만큼 학습 시간을 사용하면 학습이 완전 학습이 될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건 이론적인 이런 완전 학습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 학습, 학습이 완전히 일어났다는 것을 무엇을 증거로 올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공식에 개인차가 나타나지 않죠?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지. 개인이 다 다른데 이것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 달라고. 그래서 이런 학습의 정도를, 완전 학습이라는 정도를 갖다가 개인차를 나타내는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의 다른 방법은 프로그램 학습입니다. 프로그램 학습은 학습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요. 학습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한 단계를 쉽게 학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를 학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학습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수업을 시키면은 학생들의 개인차를 극복할 수가 있고 이것은 학습의 개인차를 극복하는 방법이 개별 학습을 통해서 그런다. 이런 프로그램 학습은 개별 학생이 자기 혼자서 교수 학습 기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교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스키너가 이런 교수 기기를 고안을 했죠. 스키너가 사용하는 것은 강화 방법인데 어떤 학습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이제 뭐 칭찬을 해준다거나 격려를 해서 다음 단계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개별적인 그런 학습을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차를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제시가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보조 학습은 이것은 이런 교재를 이용하거나 또는 학습 기기를 이용해서 이런 프로그램 수업을 했는데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면 컴퓨터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하고 그 학생들의 각 학습 단계에서 간단한 평가를 통해서 그 학생이 그것을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또는 이해하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 학습을 했다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만약 학습 평가 결과 학습이 안 됐다고 그러면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진단해서 앞으로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시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이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에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개인차를 극복하려는 그런 것을 컴퓨터 보조 수업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어시스티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코스웨어 이세 가지의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컴퓨터 보조 학습 교재를 작성할 수가 있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CAI는 IBM에서 이런 처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업의 과정에서 교수의 활동은 교사는 우선 가르치기 전에 학습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그런 학습자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것. 아, 이 학생들의 수준이 이러니까 이번 시간에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상관없이 조금이 수업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잘 배우고 있는지 어떻게 학습이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학생들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르친 다음에는 학생들이 다음 단계에서는 뭘 학습할 것인가 하는 뭐 자시애구 같은 걸 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 홀로 서기를 조력을 해서 왜냐면 궁극적으로는 자기 혼자서 이미 학습한 것을 자기가 유지하고 개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홀로 서기를 조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교수 학습에 관한 그런 정보를 다른 교수 학습자와 이렇게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기 수업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성찰을 할수 있는 그런 교수자가 되어야 자기 전문적인 능력을 함양을 시킬 수 있는 교수가 되겠죠. 교수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자의 수업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활동을 살펴보면은 우선 배우기 전에 수업 전 단계에서 자기가 뭘 배울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기 수준을 확인을 해가지고, 아, 이걸 이렇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계만 있는 게 아니라, 아,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학습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설계도 필요한 것이고요. 배우는 과정에서는
교수의 가르침을 자극한다는 것은 자기가 교수자한테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또는 이것이 의문이라는 그런 것을 소위 의사소통을 통해서 교수자가 자기한테 필요한 걸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자기 지식으로 내면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보다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졸린달지, 이해가 안 돼서 힘들달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것은 기존의 알무 체제를 재구조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이런 학습을 해서 이런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학습을 하면은 그것을 동화라거나 조절해서 새로운 인지구조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그걸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또 학습이 끝난 다음에 자기 배움에 대해서 내가 이번 공부를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또는 어떤 것이 좋았던가 하는 것을 성찰해 가면서 다음 배움의 단계를 설계하는 것이 좋고요. 이때 고려해야 될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대가 됐죠? 그럼 이것을 적용을 어떻게, 어디에 적용해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걸 더 깊게 하려면 무엇을 더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배움의 단계들을 갖다,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걸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잠식해 나가는 것. 이런 걸 고려하면서 그 자기 학습을 성찰하는 과정이 학습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수와 학습자의 관계에는, 교수와 학습자의 관계는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관계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보다도 사실은 학습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습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자는 학습자에 대한 조력자고, 그다음에 이거 교수와 학습의 공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교수자는 열심히 A라는 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학습자는 A라는 것과 상관없는 B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이 선생님이 말하는 것과, 나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다릅니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는 표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교수자, 학습자가 사회화를, 교육이라는 사회화 과정을 동반자의 입장에서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수와 학생이 같은 입장은 아니고, 교수는 엄격하게 가르치는 입장이고 학생은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그런 입장을, 교수의 입장, 학생의 입장을 좀 엄격히 유지는 하고, 그 대신 교육 활동 자체가 엄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 자세나 태도가 엄격하고, 교육 활동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 교수 학습자들은 하나의 교육 공동체죠. 학급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교육 공동체입니다.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교육의 공동체인데, 교육 공동체에서는 이런 공동성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성이 중요하지만은, 그 학생의 개별성, 또는 학생의 개별성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년의 개별성, 학급의 개별성, 학급에서 학급 그룹의 개별성도 중요하니까는, 그러니까 이 교육 공동체에서는 두 가지 것을 다 염두에 둬야 되는데, 공동성을 추구하면서도 개별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또는 상실되지 않도록 이런 수업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 관련,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론은 가내의 수업 이론입니다. 가내는 수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수업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가내는 수업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학습된 능력은 수준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축적되어 왔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수준이 낮은 것을 학습한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을 학습을 해서 그게 축적되고, 다음에 더 높은 걸 해서 축적되고, 그러니까 이런 학습은 계속되는 능력의 축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따라서 어떤 학습하고자 하는 것의 이런 능력의 수준이 다르다고 그러면은 우선 수준이 낮은 것을 먼저 학습을 해야, 즉
낮은 수준의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해야 그 다음 단계의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할 수 있고, 이걸 학습해야 또그 다음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 아주 당연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학습 과제를 복잡한 정도에 따라서 위계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연산, 수를 가지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도 우선 숫자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덧셈이나 뺄셈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연산, 덧셈이나 뺄셈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곱셈이나 나눗셈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한 학습 영역에서도 그 학습 영역의 학습 그런 수준에 따라서, 학습 요구 능력에 따라서 위계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습 과제의 학습 수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수준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능력 수준에 맞는 학습자의 능력 수준과 학습 과제의 능력 수준이 맞을 때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어떤 학습하는 교수 학습의 유형이 있는데, 이런 수준은 뭐 맞는지, 수준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 학습하는 유형에 따라서, 어떤 학습은 교사의 그런 설명식 학습에 따라서 학습으로 잘 학습될 수가 있고, 어떤 학습은 실험에 의해서 학습이 잘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학습 과제가 이런 효과적인 학습으로 이어지려고 그러면은 학습자의 능력도 봐야 되지만은 학습의 유형도 달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글레이저의 교수 모형이 있는데, 글레이저의 교수 모형이 있습니다. 글레이저는 교수 과정, 가르치는 과정의 하나의 체계다 또는 체제다 이랬습니다. 체제라는 건 시스템이죠. 시스템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그런 조직을 갖다가 체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글레이저는 교수 학습의 그 과정을 네 개의 구성 요소로 봤습니다. 우선은 교수 목표라는 게 있는데요. 교수 목표, 또 시발점 행동, 교수 절차, 성취도 평가. 이건 앞에서 이미 좀 설명을 했죠. 어떤 교수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시발점 행동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교수 학습 활동을 전개해가지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 이네 개가 교수 과정의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 계열에 따라서 학생들 학습을 안 내고 조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런 교수 목표를 제시하고 시발점 행동을 진단받고 수업을 하고 성취도를 평가받고 하는 그런 수업 계열의 계획에 따라서, 수업 계열에 따라서, 시퀀스죠, 계열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을 안 내고 조작해야 하는 것이 글레이저 교수 모형의 그런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글레이저는 학습을 학생의 행동 변화라고 그랬죠. 학생의 행동 변화라고 했으니까 교수는 뭡니까? 그 학생의 행동 변화가 제일 잘 일어나도록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교수의 과정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그게 교육의 과정이고, 교수의 과정이고,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느냐는 그런 체계적인 노력 과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모형은 매우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모형이 나왔는데, 복잡한 그런 모형들도 그냥 이런 이게 글레이저 모형이 하나의 선행 지식이 돼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글레이저 모형은 다른 복잡한 모형을 이해하는데 그런 선행 지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수 이론으로 오슈벨의 유미학습 이론이 있는데요. 학습이라는 건 그저 기계적으로 외워지는 게 아니다. 컴퓨터가 뭐 제로 0, 제로 0, 제로 0, 0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에다가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유의미학습이 돼야 된다. 즉 학습자가 학습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학습자가 새로운 개념이나 학습 과제를 학습할 때는 이미 학습은 인지 구조가 있겠죠?
인지구조는 학습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마음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마음의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새로 학습되는 그런 개념이나 그런 지식이나 태도 같은 것은 이미 자기가 학습한 것과 연관이 있어야 그런 학습이 의미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50일은 포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어떤 뭐 간첩이 자기 파트너를 포섭한다 그러죠? 포섭하는 과정이 이런 학습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보다 좀더 어려운 것을 포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수준의 것을 포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낮은 것을 포섭할 수도 있고 잘못했더니 뭘 배웠더니 이미 배운 것이 망각되는 그런 포섭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학습이 이런 유의미학습으로 일어날 때 유의미학습이 일어나는 그런 유형을 더 높은 것을 배우는 상위 파섭, 같은 수준의 것을 배우는 병위 포섭, 낮은 것을 배우는 종속 포섭, 배움으로써 망각이 되는 망각 포섭의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포섭 과정을 거치면은 그 다음에 그 배운 것이 새로운 심리적인 의미를 부여해주고 이렇게 의미가 있어야 그것이 파지가 오래된다. 파지라는 것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의미학습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의미가 없는 7, 뭐 3, 3, 8 의미가 없는 그런 일련의 숫자를 불러주고 요라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요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의미를 모르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에 그 전에 배운 그걸 물어보면은 그걸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3, 4, 5, 6, 7 이렇게 하면은 순서 수의 순서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그 숫자가 뭐였냐면 3, 4, 5, 6, 7 그렇게 의미 속에서 자기 학습한 것을 파지하고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벨은 이런 유면 학습을 촉진하는 그런 원리로 선행조직자의 원리를 해결해. 선행조직자라는 것은 어떤 이런 포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상위 포섭, 중위 포섭, 병위 포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미미 가지고 있는 그런 인지 구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랄지 태도랄지 기능이랄지 하는 그것들의 집합을 갖다가 선행조직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단평가라는 게 있었죠. 사전에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평가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진단평가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선행조직자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학습 내용을 점진적으로 분화해야 된다는 건 어떤 학습 내용을 했으면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좀더 상세화하고 세분화하고 하는 과정으로 주거니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점진적인 분화 과정을 학습의 원리라고 교수의 원리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 이론으로 브루노의 발견 학습 이론이 있는데요. 브루노는 어떤 개념을 획득하는 과정은 교훈을 획득하는 과정은 그것을 학자들이 그 개념을 창조하듯이 그 학자들의 학습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해서 자기가 개념을 획득한다 그렇게 즉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탐구를 통해서 발견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런 교수 학습 활동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때 개념을 획득하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은 개념 예시와 비예시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유류라는 개념을 학대할 때, 자 사람은 포유류고 물고기는 포유류가 아니고 왜 그러냐 물고기는 젖을 안 먹이잖아 이런 식으로 개념을 대비를 해서 그 개념에 속하는 예와 개념에 속하지 않은 예를 제시를 해주면은 개념 획득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갖다가 이런 네 단계로 첫째는 문제가 무엇인가 포유류라는 것의 그런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구나 그럼 가설 설정 포유류는 뭐 하는 거 젖을 먹이는 그런 동물 그럼 이제 이런 개념의 예와 비개념 예를 가지고 가설 검증합니다 물고기는 젖을 안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물고기는 포유류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침팬지 이건 심지어는 고래 이것도 포유류죠
물고기지만은 이게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포유류라는 것은 젖을 먹이는 그런 동물들이구나는 결론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노는 아주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형식이라는 게 이제 피아제 이론에서 얘기하는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그런 형식들인데요. 그런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의 단계에 있든 아동에게, 모든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구체적인 조작기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제공하려면, 교수 학습 방법을 제공하면 그걸 할 수가 있고, 똑같은 그런 지식이라도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학생들은 형식적 그런 조작을 할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면은 이 학생들이 학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과감한 그런 주장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어떤 학습 과제는 어린 학생한테 할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라는 것도 초등학생한테 이런 작은 것들을 모아 가지고 전체의 면적을 만든다, 또는 전체를 나누어 가지고 이해한다, 이런 기본 개념은 미적분의 기본 개념은 그 초등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죠. 따라서 브루너는 교수자는 발달 단계에 맞게 학습 내용을 구조화해서 교과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이런 브루너의 발견 학습 이론은 그 지식의 구조를 이해시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지식의 구조를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 과정과 탐구 기능을 강화를 하면은 학생들이 우수한 그런 학습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동중심주의, 진보주의 그런 교육에서는 아동의 흥미와 관심이 있고 생활에 관련된 것을 가르치라고 했지만은, 브루너의 이제 본질주의 그런 입장에서는 모든 과제의 모든 학문의 그런 기본적인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고, 그걸 사고와 탐구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야만이 그런 우수한 학습자가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적용하는 그런 이론이 발견학습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업이 아니라 이제 학습과 관련해서, 학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학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쏜다이크인데요. 자극 반응 결합설. 이것을 일명 시행착오설이라고 합니다. 시행착오설. 쏜다이크. 왜 그러냐면 이건 어떤 자극과 반응을 결합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자극 반응 결합설을 시행착오설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시행착오설이 대표적인 자극 반응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행동을 하면은 만족감이 준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이룬다고 그러면 만족감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가 하는 것이 준비가 안 되면은 그 만족감이 적어지겠죠. 없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고 배고픈 고양이가 있고 밖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여기에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이 고양이가 이 줄을 물어당겨야만이 문이 열리는 그런 실험 장치입니다. 그럼 고양이는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면, 지금 배고프니까 나는 저것을 먹어야 된다, 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학습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만 되었거나 안 되죠. 연습의 법칙. 그럼 고양이는 이 상자를, 이 케이지를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죠. 발로도 건드려도 보고, 또 뛰어도 보고, 또 그러다 우연히 이 줄을 물어서 당길 수도 있죠. 줄을 물어 당기니까 문이 열렸죠. 문이 열리면은 그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많으면은,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다시 닫아놓으면은 이번에는 좀더 아까는 10번, 20번을 해야 그런 이게 문을 여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한 서너 번 하더니 딴짓 않고 또 문을 연다. 그 다음에는 더 빨리 연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 연습을 많이 하면 연습의 횟수가 많을수록 이런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잘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과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반응 결과가 만족스러우면은 이 줄을 당기는 것과 음식을 먹는 그것이 잘 결합이 되는 것이고, 이런 효과가 만족스러우지 않으면 어떤 걸 했는데, 예를 들어서 벽을 긁었는데 이게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벽을 긁는 행동과 문을 여는 행동이 결합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고양이의 그런 행동과 문을 여는 게 결합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어져야 됩니다. 즉,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결과가 되면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어서 시행착오의 효과,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자극과 반응을 결합시키는 그런 한 이론입니다. 파블로프죠?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아주 기반이 됐던, 그 가장 원초적인 기반이 됐던 것이고, 이것은 어떤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는 자극, 그걸 중성자극이라고 합니다. 중성자극. 그것이 반응을 무조건적으로 끌어내는 자극, 이걸 무조건자극이라고, 중성자극, 무조건자극. 이것이 반복으로 연합되어서 그 반응을 유발하게끔 하는 과정이다. 뭐 말이 복잡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은 간단하죠. 개가 있는데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배고픈 개와 음식이 있다고 그러면은 개는 무엇을 바라보는 순간, 이 맛있는 음식을 바라보는 순간 침을 흘리게 되겠죠. 먹고 싶어서. 이건 무조건적인 반응입니다. 뭐 다른 조건이 있어서 침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건 보면은 맛있는 음식을 보면 무조건 이런 침을 흘리는 반응을 하고요. 그런데 개 앞에 이 배를 소리를 쳤습니다. 울림 소리를 가지고 땡 소리를 쳤는데, 개는 소리를 들어야 아무런 반응이 없죠. 저 소리가 무조건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다고 침을 흘리거나 먹고 싶거나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줄때 종을 치면은 음식을 주는 것과 종 치는 것을 같이 여러 차례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줄 때마다 이런 종을 치면은 음식을 주고 종을 칠때 이런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겠죠. 침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음식을 안 주고 이런 종만을 쳐도 저종 치는 소리가 음식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라는, 이건 중성자극이었죠? 상관이 없는 자극이었는데 그것이 무조건자극, 음식과 결합이 돼가지고 침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자극과 상관이 없는 중성자극과의 그런 자극 반응에 결합을 시키는 것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걔는 이제 뭐가 학습이 됐습니까? 나중에 밥 주고 싶을 때는 땡 배를 치면은 걔는 쫓아와서 밥을 달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학습이 된 것이죠. 즉, 이 설명을 했습니다. 파블로프 개실험을 통해서 이제 소화작용에서 따른 침의 분비, 이걸 연상하다가 음식이 없어도 연합된 중성 반응, 이에서 침과 위액이 분비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걸 조건 형성에 관한, 이것으로 조건 형성에 관한 그런 이론을 정립했다. 이게 파블로프의 고전적인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고전적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이제 도구적인 조건 형성이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조건 형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고전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스키너라는 사람입니다. 스키너가 고전적인 조건 형성을 이걸 더 발전시켜 가지고, 그가 생각하기에는 학습자는 그런 어떤 의지가 없는 그저 종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고 안 흘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자발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발성이 있는 존재라고 본 것이고요. 그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조작적 조건이라는 걸 했는데, 어떤 반응이 있을 때 그걸 갖다 반응을 선택적으로 보상하면은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걸 강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쥐가 있습니다.
쥐가 있는데, 예, 밖에 음식이 있고요. 그런데 쥐를 갖다가 상자 안에다 넣고, 배고픈 쥐를 상자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넣고, 쥐가 이제 음식을 먹고 싶어서, 또는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찾고 싶어서 이 상자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제일 먼저 뭐 벽을 두드리면서 나가보려고 그럴 것이고, 위로 빠져나갈 수 없는가, 밑으로 나갈 수 없는가, 뭐 이런 그러다가, 어떤 지렛대가 있는데, 지렛대로 어쩌다가 우연히 눌렀습니다. 우연히 눌렀어요. 그런데 이게 지렛대를 누른 것이 그냥 우연히 누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여러 가지 시 들어올 때, 아, 저것도 한번 눌러봐야 되겠다고 시도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렛대를 누르니까 음식이 나왔어요. 음식이 하나의 강화가 되는 거죠. 보상이 되는 거죠. 아, 지렛대를 누르니까 음식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뭘 먹고 싶으면은, 음식을 먹고 싶으면은, 지렛대를 누르는 것과 음식이 나오는 것이 하나의 연계가 돼가지고 학습이 일어나는. 만약에 지렛대를 눌렀더니 전기가 통해가지고 자기 몸이 찌릿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건 벌이죠. 지렛대를 누르는 벌로 그런 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음에는 지렛대를 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쥐는 지렛대를 눌러야 할 때와 누르지 않을 때에 대한 그런 학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스키너 상자라고 하는데, 지렛대를 먹이를 먹는 습관을 형성하게 돼서 도구적 조건 형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도구를 통해서 조건을 형성했다.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퀘일러인데요. 독일의 학자입니다. 퀘일러의 통찰설. 통찰한다는 건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살펴본다는 얘기죠. 이해한다는 얘기요. 예, 퀘일러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학습은 그 단편적인 어떤 자극 반응이 이렇게 연합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걸 통찰이라고 합니다. 그 전체 구조를 파악해서, 그 형태적 파악에 의해서 문제 사태가 의미를 가지는 인지 구조로 재구성이 되는 거다. 이 전체 구조를 보고 그 구조를 의미 있게 재구성하는 것이 학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원숭이가 있고 또는 침판지가 있고, 그 다음에 침판지가 있고 또 막대가 있고, 그 막대 위에 바나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시다. 바나나가 달려있다. 그런데 막대는 짧은 막대인데 이 막대를 갖다 서로 이어서 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막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침판지는 뭘 하기 위해서 그 막대를 가지고 바나나를 따먹는다는 것은 많은 침판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아직 학습이 안 되느냐면은 이 막대를 연결하는 건 그런 학습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침판지는 바나나를 따먹기 위해서 작은 막대를 사용해 봤지만 이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시간적, 공간적 이런 통찰을 통해서 아하. 갑자기 아하 하고 안다는 겁니다. 아하, 이걸 이으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걸 이어가지고 바나나를 딸수 있다. 이렇게 어떤 학습이 통찰설에서는 이제 아하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파악을 통해서 인지구조가 변한다 하는 것이고요. 물론 시행착오 올 때도 다수의 통찰이 작용하고 고동정신 기능에서도 그런 습관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긴 하지만은 퀘일러의 통찰설에서는 학습은 그 전체 학습 상황에 대한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지 구조가 변하는 그런 것이 학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정보 처리 이론. 요즘 이제 컴퓨터 세대죠?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학습하는 걸 보니까 컴퓨터 인풋이 있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아, 사람도 이런 정보 처리 이론을 하는 것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뇌가 하드웨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그런 계획이나 책략을 소프트웨어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하드웨어고, 인간의 뇌에 숨어져 있는 그런 정보들,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로 본 겁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어떤 감각을
받아들이면은 예를 들어서 무엇을 본달지 만진달지 맛을 본달지 하는 감각 기억을 하면 아 이것이 부드럽구나 시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고 그것을 단기 기억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실크를 만졌더니 부드럽구나. 그럼 실크는 부드럽다. 비단은 부드럽다. 아이 오렌지를 먹었더니 시구나. 그럼 오렌지는 시다. 이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단기 기억에서 반복적으로 아, 오렌지는 시다, 오렌지는 시다 하는 것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좀더 본격적으로 단기 기억에서 학습되려고 그러면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오렌지는 시다 하는 지식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컴퓨터 내에서는 어떤 암호화를 통해서 오고, 그 다음에 오렌지를 보고 오렌지가 어땠지? 아, 오렌지가 쉬었지 하는 것을 그 지식을 장기 기억에서 꺼내가지고 오렌지는 시다 하는 그런 출력을 할수 있어요. 오렌지는 어떻냐 하는 그런 문제를 물어보면은 이 장기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가져와서 오렌지는 시다 하는 그 출력을 한다는 이런 정보 처리 이론이 인간이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렌지가 시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 오렌지가 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여러 가지 부화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전 정보를 저장할 때 감각 기억 이렇게 만지니까 부드럽다 하는 그런 기억, 먹어보니까 시다는 그런 기억, 그다음에 단기 기억, 오렌지는 시다 하고 그 오렌지를 처음 먹어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오렌지는 시다는 장기적인 기억에 들어가고 나중에 오렌지가 어땠는가를 알려면 다시 단기 기억에 불러와가지고 오렌지가 시다는 것을 저장됐던 걸 갖다가 출력, 인출이라고 그러죠. 필요한 저장 정보를 갖다가 끌어내는 거. 이것이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보를 감각을 받아들여서 정보화시켜서 지식을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이 컴퓨터에서는 그 정보 처리나 같은 과정이다 하는 그런 이론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것은 학습과 기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들어갔다가 좀 이해하고 명료화시키는데 정보 처리 이론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학습과 관련된 이론으로 학습의 법칙. 학습은 어떨 때,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그런 학습의 법칙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교수학습 관련해서 학습을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법칙들인데요. 첫째는 효과의 법칙. 효과의 법칙이라는 건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공감을 갖고 가지면은 다음 학습에 더 능동적으로 할수 있다. 아까 여러 동물을 실험해서 그런 걸다볼 수가 있죠? 학습자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된다. 먹이를 먹여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학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요. 근데 이 학습을 함으로써 그 목표가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는 나는 실력을 쌓아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참 별로 탐탁지 않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만은 이 배우는 것 자체를 즐긴다고 하는 거야. 나 새로운 걸 아는 것이 하나의 나의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공감이 더클 수가 있겠죠. 나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성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게 지금 내 학습 목표를 능동적으로 동기화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준비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학습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잠을 못 자서 졸린다거나 그럼 몸이 준비가 안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학습을 해야 되거나 생각이 딴 데가 있다거나 이게 심신의 태세가 준비가 안된 겁니다. 그러면 학습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근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배운 것과 뒤에서 배울 그런 내용이 유사할 때에 학습이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이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 그런 것들이었는데 다음에 배울 내용이 이제 곱하기 나누려고 하면 되지만은 함수를 갖다가 더하기 빼기 배운 그런 학생이 함수를 지도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접근의 법칙에서 위배가 돼가지고 학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다음에 빈도의 법칙은 말 그대로 자주 하면은 반복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를 들어 줄넘기를 한다든지 그런 데서 특히 신체와 신체 사용과 관련된 것은 반복을 하면 틀림없이 좋아지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은 그 학습이 더 철저히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별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학습의 효과는 학습자의 능력이나 성향이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 학습이 개별화되면 학습 효과가 클 수밖에 없죠. 제일 좋은 것은 독선생을 붙여주는 겁니다. 교사 하나에 학생 하나를 연결시켜주면 제일 좋은 개별성이 최대한 강화돼서 그런 학습이 잘 일어나겠죠.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수 학습에 관한 그런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